두 번째 소식은요, CNN 머니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신흥시장이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초에 이제 외국인에게도 주식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사우디의 타다울 지수 같은 경우는 건설, 보험, 뭐 에너지, 은행 등을 포함해서 15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수는 이 정부가 주식시장 자유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무려 3%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우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장이긴 하지만 IMF 같은 경우는 G20 가운데 사우디를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로 이미 선정을 한 바가 있고요. 사우디의 총생산은 지난해 4%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는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원유로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나라인데 뭐 이제 와서 시장 개방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원유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원유가 지금 미국에서 쉘기에서도 나오는 경쟁 상품도 출시된다고 하니까 슬슬 이제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우디가 돈이 많긴 하지만 돈이 국왕과 일부 귀족들한테 편중이 돼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돈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전부 다 왕과 그 귀족들이 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등급이 소브레인 등급이 AA+, AA+, AA+인데요. 사우디는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 AA-입니다. 걸프 국가 중에서 좀 낮은 편인데요. 사우디의 문제가 우리가 한 3-4년 전에 기억해 보면은 자스민 혁명 때문에 그 알제리 튀니지에서 생겼던 이 물결이 실은 사우디까지 급습을 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였었고요. 얘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때 나온 얘기들이 실업률이 지금 한 10% 이상으로 너무 높다. 특히 청년.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세 이하가 70%, 그다음에 21세 이하가 50%. 얘네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대규모 투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 대규모 어떤 산업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원유와 그 거기에 집중된 산업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입니다. 이걸 육성시켜야지 실업률도 안정이 되면서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등급도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그 괜찮은 시장이긴 한데요. 유가보다는 저는 그 정치 제도적인 리스크가 자스민이 만약에 몇 번 더 나오고 얘네가 왕정이 나이가 너무 많은 압둘라 국왕이 많이 죽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또 근본주의와 개혁이 부지키는 조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사우디 리포트를 쓰신 분이어서 그런지 4년 전에 썼습니다.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메인 토크에서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우디에 혹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보통 신흥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주가도 보지만 이제 환에서도 좀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이제 리알이라는 통화를 쓰는데 그 거의 페그돼 있어요. 페그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환에서 수익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이렇게 이 증시 매력도를 낮추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우디 시장에는.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를 보면요, 이게 그 턴아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인 나라가 있고요, 이게 다운턴인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 크다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로벌 투자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턴은 빼고요, 올라가는 턴은 하는 게 맞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펴야 되고 아까 환율이 이렇게 그냥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했는데 반대로. 기업 실적이 올라가는데 환이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그 신흥국은 환이 문제죠. 너무 흔들려서 이게 스테이블 하다면 저는 땡큐입니다. 전 들어갈 겁니다. 하시겠어요? 아,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주 성장 동력이 저는 이제 커머디티 베이스를 둔 국가이기 때문에 셰일가스나 이런 건 저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의 성장 동력이 잃었다는 측면에서 저도 사실 투자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긴 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종합을 하게 되는 거네요. 외환에 대한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중심으로 저는 투자를 했어요. 아, 구체적인 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네요. 사실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로 이제 불을 쌓게 된 그런 국가잖아요. 그럼 경제에 어떤 원유가 주축이 될 텐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주식 시장에 오히려 악재가 되진 않을까, 또 다른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수 전반에 투자를 안 하시고 이제 좀 기업, 좀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단은 예. 제가 저기 전반적인 인덱스에 투자한다고 한 거는 지금 폐쇄됐다가 개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수가 먼저 오를 겁니다. 그다음에 유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깔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만 일단 개별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액티브로 아까 좀 다변화해서 하는 거 일단은 지수, 그 다음에는 액티브 그렇게 되고 유가가 만약에 흔들려서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질 때 들어가면 됩니다.